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. 박서원입니다. 너무 보고 싶었죠? 그럼요. 울 뻔했어요. 뒤에서. 서원씨 울어도 돼요. 지금 계속 지호도 울고 울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정말 이 지금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,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. 오고 싶었으나 못 오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. 오늘을 위해서 우리 팬들도 그렇지만 서원씨는 640일을 기다렸거든요. 여러분 어때요? 이렇게 마주하니까 너무 느껴져요. 마음이 제가 얼마나 이게 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너무 해가지고, 화이트가 그 첫 곡이었잖아요.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. 이거를 라이브로 하면 하다가 이렇게 MR만 나오면 그것도 사고고, 근데 제가 또 그걸 생라이브로 하기엔 좀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 오랜만에 또 살짝 이렇게 깔아도 그게 또 제가 울고 있는데 목소리가 나오면 또 사고니까, 제가 제 울음을 위해 안전하게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, 그냥 제가 울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제 자신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. 그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 전에 울지 않기 위해서 춤춘다 이 세 글자를 울지 말고 좀 파이팅 넘치게 해야겠다, 약간 자기 주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사실 제가 춤을 막 그렇게 잘 추는 스타일이 아닌데. 잘 추잖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춤을 뭔가 춰드리고 싶었어요. 죄송한 질문이 뭐였죠? 그 뭔가 본인한테 약간 주문 같은 알리고 싶었어요. 너무 놀라실까봐. 시작부터 춤을 추면? 나 춤춘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죠, 저는. 고지를 하고. 왜냐면 우리